그렇지. 이런 간지, 네. 이런 스웩 좋다.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 좋다, 좋다. 인정해. 자,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제 좀 잡담은 그만하고 이제 방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 방송은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입축구 썰전 9회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9회는 어떤 경기를 가지고서 하냐? 저희가 저저번 주에 촬영했었던 FC 썬데이라는 팀의 경기를 보고서 같이 좀 이야기를, 축구에 관련한 입축구 썰전을 펼쳐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은 게, 이번 경기에 일단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다들 잘 차시는 분이더라고. 네, 진짜 여태까지 봤던 경기 중에서 최고로. 모든 기술이나 기술 전술적인 것도 좀 많이 갖춰진 팀이었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공을 잘 차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네, 네. 딱 봤을 때 아, 이분은 약간 선출의 스멜이 난다. 물론 선수 출신인 선출과 아마추어를 나누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차피 피치 위에서 같이 뛰는 거라면은, 아, 저 사람은 선출이니까 나 어떻게 해도 안 돼.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벽을 나누는 것보다는, 그쵸. 뭐, 같이 즐기는 거니까.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잘해. 와, 나 아마추어 레벨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막 슬라이딩 태클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는 또 처음 봤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경기는 진짜 좀,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주연 해설위원님께서도 이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꿀팁들을 이제 또 자연스럽게 나올 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혹시 본인 팀의 뭐 전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아 맞아, 저땐 저랬어야 돼 라는 것들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신청 어떻게 해야 함? 뭘 신청함? 트레이닝비디오 할래? 아, 소해팽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역시 소해팽이님 알아보시는구나. 아니, 또 뭐. 이건 조정현님은 아, 이거 빨리 봐요. 알아본 줄 알았나. 아무튼 자, 바로 그러면은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얼굴을 네, 이제는 예전에는 실수를 많이 했는데. 왜? 저희 얼굴 막 안 줄이고 했어요. 아, 그렇지. 막 우리만 보면서 방금 네. 야, 역시 보셨습니까? 막 이러는데 우리 얼굴만 나와 있고. 아, 뭐. 아무튼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Let's get it. Let's get it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여기서 하핑쿠가 바로 FC 썬데이고요. 상대 팀은 뭐 매칭을 잡은 팀인데 팀 이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팀도 잘해요. 아, 진짜 잘해요. 이 팀도 진짜 둘 다, 잘해요. 두 팀 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영상을 풀 영상을 볼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 장면들만 좀 모아서 경기를 같이 볼 거예요. 네. 근데 이주연 해설위원님이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그렇죠. 해서. 저는 일단은 이거는 뭐 없이 해도 충분히 될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지금 보이시죠? 이 선수가 아, 그치. 이 회색 선수한테 스피드로 아예 안 돼요. 그래. 이 공간을 그렇죠. 내주니까 완전 뚫렸고, 사실은 여기서 패스도 완벽하게 좋았지만 완벽하게 들어갔죠. 저는 이 영상을 뽑았던 이유가, 수비수들은 사실 아마추어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13번 예, 맞아. 엘리트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잘 깨졌을 때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이 선수가 지금 이 뚫렸을 때 보시죠. 끝까지 가시는 게 끝까지나 가서 만약에 이 선수가 없었으면은 프리맨 찬스에서 사실 정확하게 보고 그냥 완벽하게 구석으로 네, 밀기만 골문, 하면 네, 들어가는 골이었죠. 골문 구석으로 때리면 있었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을 해서 볼을 탈취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선수의 추격 모든 선수들이 갖춰야 될 이거는 진짜 네. 팀플레이죠. 네. 팀플레이고 이거는 진짜 본받아야 마땅한 게,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 포인트네요. 이분 달리기 보시면 절대 빠르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빠르지가 네, 않아요. 네. 이렇게 막 이러시면서 달리시는데 안 멈춰. 끝까지 달려. 끝까지. 와, 물론 지금 상대팀의 공격수의 퍼스트 터치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대방의 실수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 수비 커버를 나갔기 때문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다는 네. 거죠. 스피드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공간을 많이 내주면 안 돼요. 공간을 많이 네. 내주면 안 된다. 공간을 내주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뭐 첫 번째 아예 이 선수가 공을 못 잡게 아, 공이 오기 전에 달라붙는 그치. 것도 있을 네. 거고 또 두 번째는 아예 사이드 공간을 내주는 게 아니라 안쪽 공간을 내줘서 우리 선수와 함께 아 같이 네, 그렇죠, 그렇죠. 1대1로 승부하면은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빠른 선수는 공간만 내주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막 트레이닝 달래 하고 하면서 알게 된 게 사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내가 되게 달리기가 느리다 보니까 아 왜 그래 비웃는 거야 지금 비웃는 거야 축구 얘기한다고 비웃는 거야 아 달리기가 이 순발력이라든지 그냥 기본적인 운동 신경이 없어요 저는 어 그러다 보니까 솔직해서 좋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제가 거짓된 방송하고 있었어요 좀 굉장히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공을 받고서 치고 나가면은 내가 잡지를 못하는 걸 아니까 일부러 나는 공간을 줬어. 그냥 받고 얘가 치고 나가더라도 한 두 발짝은 나한테 와야지 내가 이제 쫓아가면은 그 시간이 맞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더라고. 오히려 내가 느릴 때는 상대방이 공을 받는 타이밍에 바짝 붙어. 그쵸. 바짝 붙어서 아예 얘가 돌질 못하게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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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니까 몰래 하질,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거리 내주고 있다가는 오히려 걔가 가속도를 붙이고 나가버리면은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이길 그, 방법이 없죠. 어, 오히려 바짝 붙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 네, 네, 네. 그래서 공이 안 오게 그냥 만들면 돼요. 쉽게 말해서 공을 잡으면 내가 지니까. 그때부터였어. 내가 축구 실력이 좀 늘은 거. 제가 아직 못 봐서 봤으면은 내가. 아 소혜팽이님 고할래 인스타는 누가 관리하나요? 어, 인스타는 지금 제가는 안 하고요. 뭐 가끔씩 들어갈 때는 있는데 근데 인스타도 좀 대대적으로 갈아엎을 예정이에요. 네 아무튼 네 인스타 좀 관리해주세요. 자, 아 임성민님 트위달 같이 하시는 분이구나. 안녕하십니까. 이틀 뒤에 봐요. 네. 자 그럼 다음 장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다음 아 요것도 할 말 많죠. 이거 일단 보시고 이거거든. 아 이거 일단 패스 좋았죠. 아 너무 좋았지. 이거는 저는 이 장면을 왜 뽑았냐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고급 기술. 고급 이건가요? 기술. 이거 어, 맞나? 어, 이거 누르고 해야 되나? 어 그거 누르고. 이거야? Let's get. 어 이건가? 어 그렇지 그렇지 됐다. 그렇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보통 많은 이제 뭐 많은 선수들이 킥을 때릴 때 우리 라인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라인이... 때릴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 선수들이 다 이쪽에 위치해 있겠죠.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뒷공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뒷공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선수가 우리 라인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아, 상대 팀의 라인 또한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뒷공간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이 뒷공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킥을 때려요.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조금 부정확해서 득점까지 연결되지 않았지만 여기서의 킥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격 패턴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보통 네. 많은 분들이 킥을 때릴 때는 뭐 위에서 하시는 것도 좋긴 좋지만 이쪽, 이 라인에서 때렸을 때의 뒷공간을 좀 이렇게 활용하기가 최고 좋은 라인이 이 정도 부근 박스 앞에 우리 팀 박스 라인 앞에 사실 이 장면은 요번 챔스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네. 베일한테 찔러준 거 보면 베일 첫 번째 골 라인이 쫙 당겨져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수비수가 바란이었는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기가 막히게 찔러주니까 와 베일이 뒤에서 찔러 달리는데 쫓아갈 수가 없어. 쫓아갈 수가 그렇죠. 없어. 뒷공간이 크게 있으면 빠른 선수한테는 땡땡큐죠. 땡땡큐. 그러면은 수비수 입장에서는 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라인을 내려야 돼? 라인 내릴 수도 없잖아. 안 되고 뭐냐 된 건가? 네. 네. 그때 이제 뒷공간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선수가 킥을 때리려고 하는 모션을 취했을 때 이미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 이 거네. 수비수들은 뒤로, 그렇죠. 뒤로 물을 준비를 이게 하고 있어. 물을 준비돼 있었는데 하나도 돼 있지가 않아요. 그냥 다 앞을 보고 있잖아. 근데 반대로 이 공격수들은 지금 자세 보세요. 자세. 뛰려고 하는 폼이 다 돼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사실 수비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골키퍼 보이시죠? 지금 골키퍼. 골키퍼가 이럴 때는 스위퍼 역할까지 해줘서 이 정도까지 나와 있어줘야 돼요. 아예 그 공간은? 그렇죠. 이런 이 모든 뒷공간은 골키퍼가 막아줘야 되는 거죠. 아... 라인 전체를 압박을 위해서 시작하는 팀은 보통 골키퍼들이 많이 나와서
그 중앙 수비와 골키퍼 사이 그 뒷공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골키퍼분들이 나쁘게 얘기해서 골문만 지키죠. 골문만. 아, 특히 아마추어에서는 네, 사실 그쵸. 그 프로들의 경기를 보게 되면은 골키퍼도 그런 빌드업 상황에서 관여를 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그렇죠. 노이어도 마찬가지고 네, 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키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번에 맨시티 에데르송 그 마네랑 충돌을 일으켰을 때도 보면은 한참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경합을 벌이다가 이제 딱 맞고 이제 그렇죠. 쓰러졌는데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래서 뭐냐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에게 필요한 그 이제 개인 기술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빌드업, 발 기술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판단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골키퍼의 기술 중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또 우리 레스님께서 뒷공간 찔러주는 패스 레알 밥도둑. 그렇죠. 간장게장급이라는 거죠. 어, 그렇죠. 밥도둑이죠. 이건 밥도둑, 레알 네. 밥도둑이죠. 네, 여기서 보셔도 뭐. 아, 카르발이 넣어줬어요. 그거. 어. 뭐 안 되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골키퍼가 잘 나와줘가지고 물론 좀 깊었어요 패스가.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골키퍼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오면서 사실 뒤로 물으면서 처리하는 것보다 뒤에서 보면서 나와서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혹시 그럼 전술적으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어떤 전술적인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팀인 뒷공간을 계속 노리는 쭉 네. 내린 상태에서 뒷공간을 땅땅 찌르는 스타일이야. 네. 그럼 내가 이런 팀을 맞이해가지고 뭐 우리 백포 라인이 조금 느려 네. 느리거나 그런 커버링이 많이 부족해. 네. 그럼 전술적으로 이걸 보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백3를 쓴다든지 뭐 방법이 있나? 백3도 일종 방법 중 하나일 거고 아니면은 이런 수비 우리가 수비할 때 전방에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전방하면 이렇게 라인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간격이 멀어지면 그 틈이 생겨서 그쪽에 침투 패스가 들어오게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선수들이 올라간 건데 차라리 수비 상황 때는 아예 하프라인 밑에서 수비를 시작하는 거죠. 아, 그게 아예 전술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보통 이런 지금 전방을 압박해서 하는 팀 보면 라인 다 옆에 올라와 있잖아요. 빨간색 팀을 보면은. 아, 빨간색 팀이 아니구나. 회색 팀이. 회색 팀의 선수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치,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압박 전술 쓸 때 어떤 팀들이, 어떤 팀을 만났을 때 쓰냐면은, 보통 우리가 만만한 팀. 이 정도면 우리가 앞에서 그냥 잡아먹어버릴 수 있겠다. 그치. 그런 네. 팀은 아예 전방에서 그렇죠. 볼을 못 잡게 그냥 볼 잡으면 한 사람 두세 명이 그렇죠,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회색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빨간 팀, 그 FC 선데이 팀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전방 압박에 쓴 건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아 어렵다 이 팀은 우리가 전술적으로 이기기 어렵다 그러면은 아예 이 선수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전방 압 그치.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그치.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프로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해. 한 5분 정도 뛰어보고 그쵸. 아 얘네 반응이 어떻게 나와 얘네 전술이 어떻구나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네, 네. 아마추어 여러분들 많이 뛰어보잖아요. 그냥 공만 보고 쫓아간다고.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 라인이 올라간 것도 뭐, 물론 이 상대팀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마추어 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공만 보고 쫓아가다 보니 그냥 다 올라와 있는 거야. 다 올라와 있는 거야. 야 올라가자 그 저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뒷공간을 막기가 때려맞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팀은 이거 뭐, 네. 굉장히 올 팀인가요? 잘 짚었는데. 아, 저 처음부터 우리 초반 방송 초반부터 이렇게 격을 높여주시는 우리 이주현 해설위원님. 아, 또 칭찬해주시면 또 어쩐 땀이 나더라고요. 네, 되게 더워한다. 되게 더워한다. 아, 근데 좀 덥죠. 네, 좀 덥긴 하네요. 문을 열고 살짝... 싶은데 바깥에 친구들이 우리 직원들이 위닝을 하고 있어서. 소리가 아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한 시간만 참죠. 아 그렇죠. 어느 선수든 수미. 체력 훈련 아닐까. 아. 체력 훈련 중요하죠. 체력. 오늘 훈련. 사이드 미드나 수미에 대해 얘기 부탁드려도 될라나요? 사이드. 아 오늘 경기 보다가 뭐 수비 아, 상황이라든지 사이드 이야기가 나오면 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봅시다. 빠르게. 아이 킥 너무 좋았다. 좋았고. 자 봅시다. 좋았고요. 자 갑니다. 약간 오버버 그렇죠. 됐는데 이거 아
이거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 빨간색 옆에 있었는데 수비수가 강하게 붙어주면서 아예 못 돌아서게 지금 압박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파울이 선언이 돼가지고 파울을 넘겨주긴 했지만 근데 이건 좋은 파울이죠. 굉장히 좋은 파울이죠. 이거는 이런 파울은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돼요. 옐로 카드 받지 않는 선에서 위험 상황도 아니잖아. 그렇죠. 위험 지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카드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 이런 파울 하면 뭐 옐로 카드 나올 수 있겠는데 옛날에 FC 서울의 김한윤 선수라고 네, 알죠. 엄청 거칠게 하시잖아. 거치시죠 많이. 네. FM에 넣기만 하면 그렇게 카드를 수집해서 와. 와, 내가 김한윤 선수 때문에 아, 들어와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그 김한윤 선수가? 아, 저 팬입니다. 네. 네. 농담이고 되게... 일단 예. 이제 뭐 이거 말씀을 이 장면을 네. 왜 뽑았냐면은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 공간 내가 느린 그렇죠, 선수가 그렇죠. 어떻게 이겨야 되냐 아예 압박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압박하는 타이밍에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뭐냐 상대팀 선수가 우리 팀 골문을 등지고 있을 때 그렇죠 왜냐면 우리 팀 우리 골문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등이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아예 못 돌아서게 붙어서 공을 우리 쪽으로 침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이쪽으로만 내려 보내면은 이기는 거예요. 이건. 근데 많은 분들이 아 무조건 뺏어야 된다. 공은 무조건 뺏어야 수비가 이긴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수비수 역할은 뺏는 게 최고 좋은 거지만 이렇게 공이 우리 쪽으로 안 오게만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그렇죠, 것도 굉장히 그렇죠, 큰 그렇죠. 거죠. 첫 번째는. 압박 타이밍은 상대편 공격수가 우리 골문을 등지고 있을 때 자, 두 번째는 지금 이 볼이 사이드로 갔을 때 아. 볼이 사이드로 가게 됐을 때 압박을 시작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공을 만약에 이 지금 4번 선수가 공을 갖고 있는데 압박을 시작하게 되면 공을 뺏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줄 때가 하나, 둘, 여기 셋, 넷 네 군데도 많지. 그렇죠. 네 군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공이 사이드로 갔을 때 사이드로 갔을 때 사실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선수가 아예 여기를 막아버리게 되면 일단 방향 전환을 하기가 어려워요. 방향 전환. 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짧은 패스 이게 안 되죠. 왜냐면 압박은 제 한 명에서 앞서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압박이라는 거는 우리 팀 11명의 선수가 다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의미는 사이드로 공이 갔을 때 이미 우리 모든 선수가 다 앞 한 명씩은 다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 선수는 결국에는 킥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건데 킥을 때리게 되면 뭐냐? 우리 팀 수비수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우리 볼이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이런 압박을 잘 풀어내는 게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그쵸, 네. 예전에 스페인이라든지 정말 그 티키타카를 할 때는 공격수가 막 아무리 뭐 전방 압박이고 무슨 압박이건 다 들어와도 그냥 짧게 계속 리턴 주고 하면서 그냥 그거 자체를 못 해버리게 하다가 그냥 뭐라고 해 압살시켜 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 아마추어에서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일단 이 쇼패스의 정확도조차 보장되지 않은 게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압박 타이밍을 잡고서 상대방의 등을 쥐고서 사이드에 있다. 이건 100%지. 그렇죠. 그냥 바로 들어가면 공격권을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그렇죠.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에겐프레싱. 그리고 그 사이드로 갔을 때 그런 압박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디니 형이 공을 잡았는데 저랑 다른 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 한 명이. 네, 한 명이 더 있어. 내 친구가 지금 갇혔어. 그럼 2대 1이면 당연히 그냥 얘랑 잡아야지. 싸워야지. 얘가 돈이랑 뺏어서 가야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 1대 1의 압박보다는 사실 우리 숫자 우세했을 때는 강하게 가서 첫 번째 거기서는 공을 탈취하는 게 첫 번째 좋은 이야기.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파울로 끊어야 돼요. 아. 우리 둘 숫자 우세했을 때 압박을 갔을 때 공을 탈취하지 못하면은 파울로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두 명이 갔는데 거기서 볼이 살아 나오면 그만큼 우리 숫자가 한 명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축구는 사실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한 게임이에요. 당연한 거 그렇죠. 1대 1로만 붙어도 말이라고 합니까? 아, 1대1을 붙어도.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찬스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이 있을 때는 강하게 압박을 가되 볼을 뺏지 못했을 때는 파울로 끊어서 다시 재정비.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압박했을 그쵸, 때. 첫 번째 그쵸. 우리 등을 졌을 때, 상대팀 선수가 등을 보였을 때, 자, 두 번째는 사이드로 갔을 때, 세 번째는 우리 팀에 맞을 때. 그렇죠. 아, 나 잘해. 잘 배웠어. 순간적으로 세 개를 다 외워버렸어. 이따가 입금해 주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 공격수 입장을 생각해보자. 공을 네. 받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런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네. 그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바로 빠른 패스, 그런 공 쉽게 쉽게 찬다라는 게 그렇죠. 상대방이 오기 전에 돌려버린다든지 네. 그런 건 것 같은데 이거 잡고서 이 기다릴 것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그냥 잡고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서죠. 해버리니까 이미 네.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런 상황일 때는 사실 공격수가 공을 받을 때는 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나한테 빨리 붙겠다. 압박이 타이밍 들어오겠다. 그럴 때는 사실 이 선수를 뭐 제끼겠다 이것보다는 공을 주고 빈 그치. 공간을 움직이는 게 최고예요. 그치. 근데 이제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 와중에 아마추어 에이스들 각 팀에 에이스, 한 명씩 있는 에이스들은 그 빠르게 달려오는 그 속도를 역이용해서 뭐 페인팅을 쓰고 한 명을 가볍게 제친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죠. 그쵸. 하지만 되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 압박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우리 팀한테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그쵸. 볼을 쉽게 쉽게 차려면은 그냥 조기축구 아저씨들이 형님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잠에서 쉽게 쉽게 차. 네, 잠에서 나온 발바 있기 때문에 야 공 왜 끌어. 그렇죠. 네. 그 네. 뭐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축구를 배웠을 때 항상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이 오기 전에 적어도 줄 곳 세 곳을 만들어놔라. 아 그거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그 뜻이 뭐냐면 세 군데 사실 찾기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한 군, 세 군데를 찾더라도 분명히 두 군데가 막힐 수도 있고 한 군데가 막힐 수 있는데 이제 선택권이 많아야 좋은 패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맞아요. 뜻은 뭐냐 결국에는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줄 그치. 곳을 미리 받아라. 받아라. 네, 난 진짜 좀 비슷한 얘기지만 메시가 그렇다고 해요. 메시는 오히려 본인이 스플린트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게 아니라 경기장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시간이 되게 많대요.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뭐를 하냐면은 이거를 이 지도 위에 있는 우리 선수들 상대 선수들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이니에스타가 공을 받으면은 얘 특성상 어떻게 치고 나올 거고 내가 어디에 있으면은 이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겠구나 이런 게 본능적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설렁설렁 다니지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지. 그렇죠. 그냥 공만 보고 야 뭐 나 공 받았다 달려야지 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무튼 네 메시 네 수비수가 세 명을 다 둘러싸면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까요? 수비수가... 빠져나가지 말고 패스해 주세요. 그렇죠. 뭐... 우리 편이 있잖아요. 세 명이 병원님한테 붙었다는 거는 나머지 우리 두 명이 공간이 빈다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면은 그 볼을 탈취당하는 것보다는 내보내는 파울, 게 파울이라도 얻는 파울. 게 최고죠. 파울이라도. 아 그렇지 그렇지. 에이. 쓰러지는 으악 하면 쓰러지는. 에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번 보도록 하지요. 좋았고요. 이거죠. 이야, 완벽하다 진짜. 아 이건 위닝에서나 나오는 슬라이딩 태클 아닙니까? 진짜 깔끔했어요. 이거는 뭐 너무 깔끔하잖아. 너무 이거는 그냥 프로 선수가 하는 태클 같아요. 그건 너무 완벽하잖아. 일단은 태클 타이밍도 좋았고 두 번째 자세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니 슬라이딩 그 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깔면 되는 거야? 본능 거야? 본능적으로 그냥. 이건 내가 저거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태클을 난 어떻게 해라. 난 진짜 살면서 한 두 번 정도 깔아본 것 같은데 종아리가 다 나갔거든요. 등지고 딱딱. 등지고 딱딱. 그렇죠. 등지고 딱딱. 이거는 그냥 뭐 알아서 딱딱. 근데 본인이 미켈이다 그러면은 등 져요. 등 지고서 안 뺏길 거야 그러면. 등딱신. 등딱신. 여기서 뭐냐 사실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태클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싸움 유발을 많이 만드시죠.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태클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그냥 태클을 할 타이밍이 아니고 태클해가지고 야이씨 이거 좀 보여줍시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선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번째 터치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클할 준비를. 이렇게 태클을 할 때는 이 사람의 발 밑에 있을 때 태클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공이 발 밑에 있을 때 네, 이 상대팀 공격수에게 발 밑에 공이 붙어 있을 때 태클하는 거는
뚫릴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무 자칫 잘못하면 이 선수에게 큰 부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은 이 선수에게 터치가 굉장히 길었을 때나 아니면은 뭐 보통 최고의 태클을 하기 좋을 때는 이럴 때가 가장 좋긴 해요. 이 공격수의 공이 길었을 때. 사실 이게 여러분들 위닝 하시면은 아시겠지만 내가 공격 이렇게 딱 공을 받는데 달리기 버튼을 눌러서 공이 길게 쳐졌어. 그쵸. 그러면은 상대방이 태클 깔 게 아니라. 근데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끝나고 위닝은 판하자. 아, 그렇죠. 저희 얘기했지만요. 아무튼 이거 너무 아름다운 태클인 것 같아요. 진짜 깔끔했고 태클을 할 때 하 뭐라고 수비수였으니까. 네, 태클할 때 자세는 보통 아, 저도 그냥 뭐 태클을 배워본 적은 없어요, 사실. 아, 딱히 뭐 배우거나 그런 건 없죠. 네, 태클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배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제가 그 경기를 뛰면서 이제. 급한 상황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이게 태클 타이밍이다 이렇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떤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태클 훈련은 아 뭐 제가 찍어 넣었던 뭐 컨텐츠가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로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또 몸으로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요걸로 할까요? 아무튼 네, 태클 아 뭐 태클 컨텐츠는 우리 또 네. 이주현님 해설위원님 네. 개인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나? 아, 페이스북에 올려야겠네. 안 올렸어요. 어, 안 올렸어요. 유튜브를 아무튼 뭐 네, 다음번에 뭐, 올리시든지 네. 뭐 그렇게 뭐, 해서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네. 아 민우님께서 말디님 서울에서 축구하시면 되게 어디서 하세요? 다른 것 같아요. 뭐 저 그 스타트업 대표들끼리 모여서 하는 풋살도 있고 뭐 그런데 뭐 많이 안 차요. 저 사실 많이 안 차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찰까 말까? 근데 왜 저는 안 불러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도 거기서 쪼랩이라서 농담이에요. 미안해. 아니, 왜 그러세요? 또 이주현 해설님이 아, 이주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또. 진짜. 아네, 아 그럼 바로 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네스타가 메시인가 태클 들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공간 아! 싹 빼가. 맞아요. 와, 그거 진짜. 와 대박! 진짜 태클 장인만 하시는 거죠. 아니 뭐 진짜 뒤에서 발이 들어와서 아, 씨 백태클이야 하는데 공만 싹. 좋은 태클.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태클. 아 나이스 구태클. 굿 굿 굿 굿.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선수가 지금 반대 전환을 하는데 어우 스타트 하고 인터셉트 탈취.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탈취해서 슈팅까지 연결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됐지만 이제 어쨌든 이 흐름을 끊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쵸, 좋고 그쵸.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저는 이 선수를 왜 칭찬하고 싶냐면은 이 선수가 지금 공을 줄 데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다 맞고 있죠. 하나 둘 셋 압박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란색도 그거야. 찰꽃이 뭐 일로 차거나 그치. 아니 뭐 반대 이밖에 없는데 이 선수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임을 네, 흐름을 이 공이 어디로 오겠구나 이걸 알고 있는 게 방향이 전환이 될 걸 아니까 이 선수가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프린트 하기 시작하죠. 보겠습니다 한번. 또 당황하고 있죠. 여기서 킥하니까 아, 천천히 가다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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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최고야 최고. 이런 건 진짜 좋죠. 네 이거는 사실 많은 수비수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은 공이 이쪽이 왼쪽이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아 그러면은 야 그래 그쵸 그쵸 니네끼리 해 이건데 이 선수는 그게 아니라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에 대한 시선을 계속 두고 있으면서 아 좋다 네, 압박이 좋다. 들어왔으니까 결국에 공은 일로 오겠구나 아니까 천천히 움직이다가 지금 공이 이제 악하니까 바로 뛰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터셉트 타이밍인 거죠. 그렇죠. 어. 패스가 약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돌진이에요. 근데 나 질문 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플레이 아닌가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어 난 이쪽으로 공이 올 것 같아. 그래서 네. 슬슬슬 준비를 했는데 네. 출발을 딱 쳤는데 뭐 다른 아,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가 혹은 내가 터치를 못했어. 네. 그럼 균형 훅 그렇죠, 지나가게 그렇죠, 돼. 그렇죠, 공간을 그렇죠. 발언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위험한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역에서 했을 때 아. 이 지역에서 뚫리면은 바로 그냥 찬스예요. 왜냐면 아. 지금 뒤에 공간 수비수가 아예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패스를 줬잖아요 일로 근데 못 뺏었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선수가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선수가 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좀 포지션 각 포지션에 좀 선수 마인드 그런 그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본인이 센터백이다 그럼 무조건 안전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센터백이, 뭐 내가 예, 예. 이 볼을 탈취해야 돼 혹은 저렇게 해 나오는 건 인터셉터에서 멋지게 뺏어야 돼 예.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그렇죠. 아, 나는 여기서 이 플레이가 잘못되면은 위험할 확률이 더 높아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센터백인 거고. 그렇죠. 아마 사이드백은 좀 더 챌린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예, 상대적으로 사이드백이 훨씬 그런 기회는 많을 거고 센터백은 그런 좀 도박, 좀 위험한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절대 무조건 안 지켜야 돼요. 항상. 옛날에 그래서 다비드 로이스가 무리뉴한테 맨날 욕먹었던 게 계속 무리뉴는 오히려 되게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인데 저 새끼 왜 자꾸 나가냐고. 그렇죠. 나가는 나와 임마. 안녕하세요 김동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정말 욕 많이 먹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얘기 들었어요. 리오 퍼디난드 자서전에 있었던 건데 그 리즈에서 잘 뛰다가 이제 맨유로 간 거야. 맨유로 가서 이제 연습 경기를 딱 하는데 쫄리잖아. 그렇죠. 아, 세계 최고의 클럽에 왔는데 쫄려가지고 자기한테 공이 오면은 되게 안전하게 게리네빌한테 주고 사이드로 이렇게 돌리고 그랬대. 헨테스만. 그랬더니 로이킨이 멈추더니 너 이 새끼 너 여기가 어딘지 알고서 여기 와 있는데 그딴 패스나 하고 있냐고. 그럴 거면 집에 가라고. 그런 거는 웨스트햄이나 뭐 이런 데서 뛸 때나 하고 여긴 맨유라고. 멋있다. 와. 로이킨. 그래서 우리 리오 형님이 좀 각성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옛날 한때 별명이 주연킨이었거든요. 주연킨.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이에요. 아니 뭐라고? 주연킨. 주연킨. 왜?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 어렸을 약간 거칠게? 때 그 감정 컨트롤 잘 못했어요. 특히 축구할 때.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운동도 안 하고 그쵸? 현역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가끔 이게 나오긴 해요. 선수 진짜? 때 그게. 형도 때리나요? 형도 종종 때리죠. 농담이고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농담이고. 네, 농담이고. 그냥 근데 이제 사실 아마추어에 계신 분들도 그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좀 웃자고 하는 게임에 죽자고 달려드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정말 많아요. 네, 사실 이 경기가 뭐 이긴다 해서 프로 선수들은 물론 뭐 돈이 걸려 있고 명예도 달려 있고 다 걸려 있으니까 뭐 그렇다 해서 뭐 웃기도 된다 그건 아니지만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뭐 맞아. 이긴다고 해서 누가 돈을 줘요? 누가 뭐 명예 있다? 뭘? 그러니까 아 프로는 나는 솔직히 그래도 된다고 봐. 왜냐? 이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거거든. 그렇죠. 만약에 우리 팀 선수가 계속 삽질을 해, 그럼 욕해도 돼. 왜냐? 야,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지거나 그러면 내 수당이 날아가는데. 그렇지, 그렇지. 내 가치까지 떨어지는데. 너 이 새끼 똑바로 안 해? 말할 수 있어. 근데 아마추어에서는 다 같이 취미 생활로 그렇죠. 물론 막 그렇다고 하하하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즐겁게 게임하자고 하는 건데 꼭 분위기 흐리는 사람 한 명씩 있어요. 있죠. 야 너 이 새끼야 너 패스 왜 그따구로 해? 본인이 정답이야? 그건 아니거든. 아니죠. 축구에 정답은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오히려 상대 팀이랑 싸우는 거를 뭔가 영웅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내가 저 새끼 담그고 왔어. 아 그거는 진짜 전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전혀 아니에요. 담근다 해서 뭐 자기가 얻어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딜 담궈? 네. 젓갈이야? 뭐 왜 담궈? 안돼. 괜찮은데 어딜이 괜찮지. 젓갈. 요번 건 생각했어. 젓갈이야. 진짜 축구 젓갈 같이 하지 마세요. 담그지 말라는 거죠. 네, 담그지 말라는 거죠. 축구 젓갈 같이 하셔가지고 또 해설 가서 그 스포티비 해설에서 하지 마. 아 그런 거 안 해요. 진짜 큰일 난다. 저도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캐스 어떤 얘기 했는데 뭐. 아 지금 이런 거죠? 근데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아 그렇습니다 바로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이어폰으로? 해설위원님 정신 차리세요. 막.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는 게 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이 말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좀 이렇게 막 부드럽게 여기서 하는 말과 거기서는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축구에 대한 것을 계속 보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 해설위원님들마다 네. 특징이 다 있잖아. 그 쓰는 말 같은 게 많이 쓰는 것들이 있더라고. 뭐 송영주 해설위원은
득점포를 가동했는데요. 막 음악이 약간 아, 이런 거 있고. 톤도 있고. 있죠, 그 있죠, 특징이 있죠. 다 있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이상현 해설위원님 있잖아요. 아우 싸냐. 아우 이지 이지 이지. 선데이 원 원의 지로 원 지로. 약간 신승대 캐스터도 성 박지성 약간 이런.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예, 가자. 쪼. 그렇지. 아 워낙에 김동완 캐스터님은 네. 유명하니까. 아 이 장면 보죠. 이 장면 진짜 시원해요. 자 들어갑니다. 2분 킥 봐요. 유니폼도 다른 거 입었어. 탁. 아 아름답죠. 아름답죠. 게다가 사이드 쫙 시원하게 하고 여기서 빵. 아. 눈이 정화되네요. 아쉽다 마무리가. 아 근데 네. 저런 거 보면은 우리 그 2002 월드컵 때 최용수를 아. 욕할 게 아닌 거죠. 우리 그렇죠. 용스를 욕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용스 감독님을. 저도 또 꿀팁 하나 드릴 게 있죠. 어 뭐죠? 아 저기서 그 마무리할 때 보통 발을 이제 갖다 대잖아 그냥. 발을 갖다 대는 것보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선수가 지금 오는 공에 대한 방향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어떤 뜻인지 아셨나요? 그러니까 오는 공이라면은 지금 공이 방향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이거를 이렇게 쳐요. 그렇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쪽으로 공이 그치, 이쪽으로 그치,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물론 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조금 더 내가 이거를 안정적으로 차야겠다면은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내가 공에 오는 방향 그대로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왔으면은 내가 그대로 그 방향대로 차주는 거예요. 아 그 방향으로 그렇죠. 오는 방향 그 방향으로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는? 아 근데 이거를 오는 방향 그대로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니까 그 내가 이쪽으로 차려고. 왜냐면 꼬기 파고 싶으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을 때리겠다는 의도는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위험한 게 공이 많이 떠요. 자세가 불안정하거든요. 이거는 상체가 뒤로 많이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싶다면은 공에 오는 방향 그대로 처리해 주는 게 최고예요. 아, 약간 헤딩도 역방향인 거지. 그렇죠. 공이 오는 방향 그대로 그렇죠, 밀어서. 그렇죠. 네. 헤딩도 마찬가지로 오는 거 그대로 박아줘야. 잘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돌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돌리면은 그냥 뒤로 가요. 잘못 맞아가지고. 그래? 네, 보통 그래서 헤더를 이용할 때나 아니면 이런 마무리할 때는 공이 오는 방향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최고. 아. 네. 근데 이럴 때도 분명 있죠. 왜냐면은 있겠지. 네, 저렇게 골키퍼가 완전히 지금 왼쪽이 돌려 오른쪽이 돌려 있잖아요. 그럼 구석을 때리려고 한 의도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데 사실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 엄청 많아요. 막 공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도 들어가고 네. 그냥 발만 갖다 대야지 딱 되는 순간 자기 시선에 공이 이렇게 올라오는 네. 게 보여.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후지산 폭발 슛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서훈님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마무리가 아쉽지만 전개 과정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아까 노란색 저지 입은 또 피를로도 한 분 봤었고 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멋있었어. 자 이게 아마 실점 장면일 거예요. 좀 아쉬웠죠, 아쉬웠죠. 볼 처리가. 그러니까 아 잘 줬어. 이게 두 가지가 아 진짜. 완벽했다. 이거는 진짜 야. 저거 이거는 클라스다. 일단 야. 이 패스도 되게 좋기는 했지만 보가면서 주고 이거를 척. 봤다는 게 진짜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야. 근데 이 썬데이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여기서 안정적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치. 물론 볼 처리가 되게 본인이 불안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걷어내는 게 맞나요? 이럴 때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살려서 나오려고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갖다 버리는 게 최고죠. 그치. 네, 라인 밖에다가. 아니, 차라리 경기의 흐름을 끊어버리고서 네. 아, 내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뭐 걷어낸다든지 일단 끊어놓고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건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쉽지는 네.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네. 나머지들이 좀 아 이거 반칙 아니야?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여기서 다 멈춰있고 뭐 그냥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뒤에도 백을 안 하고
아, 근데 이거는 그래서. 물론 저 첫 번째에서 4번 네, 선수가 네. 볼을 탈취당하면서 가장 잘못된 장면을 보여줬지만 그냥 상대편 공격수들이 너무 잘했어요. 아, 상대팀 너무 잘했어. 예. 저것을 일단 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죠. 네. 자, 이거는 공격 전개가 이어지다가 중앙 수비를 좀 칭찬해 볼까요? 되게 노련해. 여기서 딱 보고 있다가 그냥 빡. 오우. 이거는 혼자서 두 명 막은 거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여기서,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야, 패스의 반 템포만 빨랐으면 저거는 완전 진짜 찬스 만들 수 있는 거였는데. 오, 이건 갑자기 왜 이렇게 확대가 돼 있냐? 잠깐만, 설마 뒤에도 확대인가요? 안 되는데. 아, 아니구나. 이건 뭐지? 이거는 확대가 돼 있는데 한번 보죠. 네. 아, 이렇게 좀 개인 능력이 뛰어난 팀 같은 경우는 역습 상황이 되면 전방에서 끊어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 어우, 여기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 아우, 이건 좀 심했다. 어, 좀 아팠겠네. 아프겠다. 본의 아니게 또 파울 장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요새 바르가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VAR로 아프겠다. 아, 이건 진짜 아프겠다. 좀 태클이 들어가는 게 늦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 그 많은 선수들도 그렇고 수비할 때 잘못된 점은 몸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발만 뻗는 게 사실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아,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몸이 가야지만 내가 두 번째 2차 움직임을 가져가기 편해요. 아. 근데 이제 발만 가게 되면은 발 뻗었다가 뚫리면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치. 내가, 아, 그게 맞아. 네. 나 그게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수비를 뭐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 왜 그런 이야기 하죠? 이렇게 발 뒤꿈치를 살짝 뛴 상태로 항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스텝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게 몸을 빨리빨리 미리 가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공 같은 걸 패스 받을 때 빠지는 공이 왔을 때 우리는 그냥 발을 뻗어서 받으려고 하는데 선수들은 잔발로 이미 가 있는 거지. 그렇죠. 네, 몸이 가 있는 것과 발만 가는 것과 몸이 가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제가 호영한테 그걸로 두고랑 났어요. 네, 혼날만 하죠 그거는. 네, 많이 벽에다가 쇼패스 엄청 하라고. 그래서 저런 장면 너무 힘들었어요. 네. 발만 수비할 때는 절대로 발만 넣지 마시고요. 몸이 같이 가셔서 뚫렸을 때도 조금 더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자세가. 예, 수비수는 항상 두 번째, 세 번째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가장 좋은 거는 그 순간 발로 넣어서 뺏는 게 최고지만 그게 안 될 게 엄청 많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장면 볼게요. 아, 이분 잘하죠. 이분 잘하지. 오! 아, 갑니다. 달려줘야지. 이분 킥이 있잖아. 킥 좋잖아. 아, 이거 안 달린 거야? 아, 안 갔어요? 아, 이분 킥이 좋은 거 있는데? 아는데? 아, 출발각이지.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선수가 왜 안 뛰었냐면요. 라인 때문에? 네, 라인 때문에 안 뛴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라인이 1자잖아요. 이 선수가 조금 더 빨리 뛰었으면 업사이드가 걸리니까 안 뛰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동일 상사 있을 때는 달려야지. 그렇죠. 이럴 때는 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마가 가다거나 아니면은 뒤로 빠지면서 받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죠. 그냥. 그치. 나는 뒤로 뛰지. 네, 그러면은 뒤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업사이드가 걸리지. 바로 업사이드지. 네, 바로 업사이드. 이럴 때는 무조건 내가 안쪽으로 조금 움직이다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뒤로 벌리면서 앞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업사이드가 안 걸릴 수 있는데 충분히 이거는 엄청난 좋은 패스거든요. 완전 좋았죠. 사이를 갈라버렸는데. 네. 완전 아, 대지를 가르는 패스였지만 받아 먹지 못하는 능력치가 사실 좀 아깝네요.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건 좀 아쉽네요. 하지만 너무 좋은 패스예요. 저 노란 분 되게 잘하시네. 그러니까 유니폼도 일부러 쳐가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에이스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캡타인. 어? 약간 태국어인가요? 캡타인이 태국어로 이제 주장. 아, 캡타인? 캡타인 아, 사와디카. 오우씨.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위험한 뻔했다. 다칠 뻔했다. 아, 진짜? 야, 이거 봐. 왜? 이 상황이 다칠 만한 거였어? 슈팅을 때리는데 발이 들어오잖아. 지금 슈팅 때리는데 발이 아, 발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네. 아, 이거 잡으면은 둘 다 다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쪽난다고 하지. 네, 이거 아우. 근데 둘 다 그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해보자 그런 느낌인데요. 둘 중에 하나. 약간 파워 대결. 피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일단은 이거 뭐냐 과정이 수비를 작용한 거야 이거? 공격수가 엄청 많아. 아 이거를 보는 건가? 아니 지금 일단 이거는 네. 공격 전개 상황에서 일단 공격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진행이 굉장히 좀 우당탕탕 하면서도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 자 여기서 코너킥 때 봅시다. 왜 아무도 안 움직이죠? 뭐야? 아니 코너킥은 저 정도면 되게 잘 찬 거 아니에요? 잘 찼죠. 이 사이에 딱 진짜 여기에 들어가서 헤딩만 잘라먹었으면 될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그 코너킥도 그 전술 코너킥 움직임 같은 거 좀 알려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수비할 때는 뭐 지역 방어를 쓰는 게 일단 여기 하나 무조건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 둘 그리고 여기 앞에 엄청 많다. 여기 셋 그리고 여기 넷 다섯 이게 거의 정석이에요. 아 그 나머지는 다 맨투맨. 네 여기는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이거를 뭐라 해야 되냐 포인트라 하거든요. 포인트? 이 포인트는 공이 아예 떠날 때까지 움직여서는 안 돼요. 공이 아예 떠날 때까지 그냥 만약에 너무 꿀팁 아니야? 이거 진짜 꿀팁이죠. 이 여기 있는 애들은 이 포인트라는데 떠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크로스가 보통 짧은 거는 얘가 다 먹어요. 그리고 긴 거는 여기 있는 애가 먹고 이제 이 두 명은 움직여도 돼요. 왜냐면 이 골키퍼가 넘어가는 거 먹으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팀의 파포스트라고 하지? 그쵸. 파포스트에 있는 포인트는 공이 떠날 때까지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그냥 항상 밖에 있어 저게. 왜냐면 공이 대부분 이쪽에 많이 떨어져요. 이쪽에. 그렇겠지. 그쪽이 가장 위험한 자리니까. 네, 사실 이 뒤로 빠지는 공에 대해서는 네. 헤딩으로 넣기가 쉽지가 않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골키퍼가 자유롭게 나와서 그냥 잡았잖아요. 그 반대로 공격수는 이 골키퍼가 아예 좀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좀 막아주는 역할이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뭐 그냥 다 없어요. 그냥 다 공만 보고 있어. 다. 너 위치 선정이 일단 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9번은 약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이분은 감독이셔. 약간 그리고 그 말씀하시니까 팀 하나 생각났다. 그리고 그 세컨볼 있잖아요. 우리가 공격할 때 세컨볼 하면 코너키가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공이 많이 떨어져요. 걷어내는 볼은 왜냐면은 이렇게 걷어내니까. 왜냐면은 아까 볼 우리가 골 처리할 때도 공 오는 대로 그대로 처리했잖아요. 수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어서 하는 것보다 공이 오는 방향 그대로 가야지만 좀 더 멀리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는 그렇죠. 거구나. 공이 오니까 오는 방향 그대로 걷어내서 다 공이 이쪽으로 와요 많이. 그래서 이 선수가 여기 위치 선정한 거는 굿 좋았어요. 근데 너무 너무 여유 있게 서 계시니까 이거는 그냥 어쩌면 작전일 수 있죠. 그렇지. 나 겁 없어. 저래놓고 그냥 바로 스콜스처럼 빡. 그렇죠. 왜 그러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선정 굉장히 좋았고 공격수 같은 경우는 공격 위치 선정은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앞에는 사실 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골키퍼를 조금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게 해줄 만한 선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은 미리 비워놔야 돼. 그렇죠. 특히 코너킥 같은 거는 이 선수들이 다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공에 오는 거를 달려가면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 선수들은 그냥 서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탄력을 발 수가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수비수를... 저 상황이 되면 수비수도 이미 공격수가 앞에 있으니까 뭐 여기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할 거야?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 잡혀있는 상태야. 네. 수비 아니 공격도 내 몸 안에 있고 그쵸. 공도 보이고 그쵸. 너무 완벽한 상황인 거죠.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뭐 축구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한 3명, 4명 정도 모여있다가 자 공 차는 순간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얘 뭐 여기 바로, 그렇지. 얘 여기 얘 뭐 뒤로 얘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자 다 뭉쳐 있어요. 그래서 네 명이 다 뭉쳐 있다가 자 하나, 둘, 셋 하고 퍼지는 거예요. 다 같이 약속된 플레이죠 다. 그렇게 되면은 수비 입장에서는 같이 잡고 있다가 오 놓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지. 예. 네. 아 존네 아프님이 이분이 또 리버풀 팬인데 네. 세트피스가 약한 팀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클럽의 리버풀이 세트피스에 약점이 있다는데 네. 정확히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실점을 그거... 많이 한다는 건가요? 득점을 많이 한다는 건가요? 아, 실점을 많이 하고요. 기본적으로 네. 지금 수비수 로브렌과 클라반이 네. 개차반입니다. 개차반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마팁이 좀 1인분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리버풀의 그 팀클럽에 맞는 정도의 수준의 아, 선수인지는 약간 모르겠다는 0. 거죠. 0.5인분. 그래도 옆이 클라반이랑 로브렌이니까 아 그나마 마팁이 낫다인 거지. 근데 보면은 네. 웨스트햄이랑 할 때였나요? 네. 존네 아프님? 그 감독이 그랬죠. 리버풀이 그런 세트피스 공중볼에 클라반인 공중볼에 약점이 있는 걸 나 알고 있었고 맨유 팬이래요. 리버풀 팬 아니었어? 리버풀 팬 아니었나? 뭐 리버풀이 뭐가 중요하니까 어, 뭐 축구 팬, 축구 아, 팬 친구가 리버풀 팬이었나? 아니 축구 그 리버풀 그 세트피스 여쭤보셔서 헷갈려 하신 것 같아요. 어, 뭐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조나프님 뭐, 꼬우면 오시든지 화내지 마시고요. 뭐 세트피스 약한 수비 한번 뜨시든지 세트피스는 사실 뭐냐 좀 공격도 마찬가지고 수비도 마찬가지고 좀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서로 그치, 약속된 그렇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는 특히 강한 그 선수가 있어요. 세트피스 때 강한 선수. 아. 그 예를 들면 상대편에 뭐 그 세트피스 때 정말 득점을 많이 선수가 있다. 그럼 그 선수를 많이 묶어두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반대로 좀 그 전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트피스를 서로 위험한 장면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최고 좋은 거는 그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내주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세트피스를 내줬다라면은 거기서 좀 강한 선수를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완벽하네요. 아, 재밌네요. 쳐들어가겠다. 아, 쳐들어오시고요. 네. 네. 약속 중요. 그렇지, 약속 중요해요. 약속 안 하고면은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뭐 그냥 의미 없어요. 그렇죠, 이거 그냥 뭐 이거 그냥 여기서 산책한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지만은 이제 모여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어, 아, 골킥 좋았는데 아. 아쉽게 아 수비까지 좋았다. 수비 너무 좋았다. 좋네 아포님. 아 우리 또 우리 같이 일하는 제라드님이 신림 제라드님이 지금 퇴근했어요. 샷. 고할렙니다. 네. 자 봅시다. 다음 장면 어떤 장면이죠? 아 가운데 패스로. 그치. 아니 이 팀의 약점은.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이드백이 지나치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뒷공간 기본적으로 아~ 뒷공간이 굉장히 많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이 사이드를 보고서 계속 그 뒷공간을 노리면은 중요한 건요 사이드백이 많이 올라오면은 사실 스피드에 자신 있거나 아 그치 공격력에 자신 있건 둘 중 하나인데 이번 스피드 한번 볼까? 이분 스피드 한번 볼까? 많이 안타까워요. 그냥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아,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여기서 그냥 너무 너무 위험한 상황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 아, 잘 되었다. 자, 왼쪽 2분 한번 봅시다. 어휴. 아, 최고 뛴 거예요, 지금? 거의 베일인데. 잠깐만. 거의 베일인데. 와. 대박. 와 이거 달리기. 아 이거 제가 친거 아니에요. 패스 주려다가 흠칫한 거예요 지금. 아, 친 거지. 이건 친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거의, 치지? 아닌가 슈팅이었나? 와. 그래도 근데 상대 팀도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지금 공격할 때 다 라인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나오네요. 재밌네요 이거. 자 봅시다. 아 공격수가 많죠. 자 지금입니다. 노란 에이스 역시 에이스. 아, 전환이 되죠. 압박. 방향전환 되죠. 야 좋고요. 드리블. 유방원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예. 네. 궁금하면 500원. 500원밖에 안 하나요? 네. 500원밖에 안 하나요? 좀 더 비싼데 500원 해드려야죠 뭐. 저거 순간 판단인데요. 아.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패스가 잘 돈다. 잘 돈다 그래도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 실력이 있는 팀이야. 네. 뭐냐면은 아까 지금 볼이 돌았다. 아우 아깝다. 볼이 돌았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렇게 단순한 원투 패스조차도 안 되는 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이걸 풀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벽치기 연습해야죠. 네. 저랑 같이. 몸빵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몸빵? 와, 이거 무슨 질문인가요? 아, 몸빵은 이거 어렵다. 아, 뭐 디아블로 2에서 할 때 바바리안 HP는 몇 가지 찍어야 됩니까? 뭐 그런 건가요? 와, 몸빵. 어렵다. 그 어느 때의 몸빵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축구할 때 몸빵? 말하면 컵라면 다 있고 대답해 주시. 아, 그렇죠. 아, 뭐 그 정도는 돼야지. 소혜팽이님. 네. 밀당 해야죠, 밀당. 아니, 뭐 저희도 준비한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 댓글이랑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시간이 네. 많이 흐르니까. 네, 네, 네. 와, 몸빵. 몸빵은 좋으면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말디니언 센터백 강좌는 안 해 주시나요? 네. 뭐 제가는 못 하니까 누군가는 하겠죠. 상도동 말디니 상도동 살아요. 저 흑석동 사는데 네 상도동 삽니다. 흑석동 가깝죠. 자주 지나갑니다. 운전하면서. 와, 이것도 확대가 들어갔나요? 편집 왜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사이드로 내주고. 이거는 뭐 설마 이거 계속 확대 편집이 돼 있나? 아,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러면은 일단 시간도. 아, 여러분들 위험한데요. 이거는 위험한데요. 오. 잠깐만, 이거는 오케이. 지금 확대 편집, 제가 편집을 잘못해서 확대 편집이 들어간 것 같아서 경기 자체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부터는 원래 영상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예상치 못한 또 반전이 있네요. 와, 좀만 기다려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마동석. 아, 반갑습니다. 터쳐버리겠어. 이제 아셨나요? 마동석 동생이시랍니다. 글 내려주세요. 아, 내려주십시오. 네, 내려주세요 좀. 자, 2쿼터 3번 보도록 할게요. 인사이드 드리블, 아웃사이드 드리블은 상대에 제칠 수 있죠, 당연히.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뭐 화려한 드리블을 해야만 선수를 제낄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그거 절대 아니더라고. 절대 아니고 그냥 몸만 잘 써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네.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바디 페인팅 한 번만 거니까 그렇죠. 나가 떨어지더라고. 네. 뭐 내가 한 건 아니고. 하신 것 같은데요, 벌써? 아니. 내가 당했지. 호영한테 당했지. 알겠습니다. 많이 당했고. 네, 죄송합니다. 네. 2분이 24초 한번 볼게요. 2분 24초 뾰로롱. 와, 시간 너무 빨리 간다. 벌써 한 시간 지났어. 아. 자. 윙이 굉장히 전진 배치돼 있다고 이 팀은. 아, 그러네. 거의 라인이 그렇네요. 보면 지금 백포가 아니라 지금 이 전략이 포워드포인데 포워드포 244인데 244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거의 이 정도면 옛날 브라질급 아닙니까? 424. 와, 옛날 브라질이 424였지. 그렇죠. 그냥 완전히 그냥 공격. 맞아. 그냥 넘어가면 공격과 수비를 나눴죠, 아예. 보다 보니까 사이드 뭐 그냥 전반적으로 이분 왜 이런 패스는 받지 않아. 난 받지 않겠어. 안 좋은 패스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수비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겠다. 아, 이건 토나오지. 3분 29초 한번 봐볼게요. 네. 예, 이따 깼습니다. 아, 소혜팽이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소혜팽이님 VIP세요. 매번 와주셔서 이렇게 또 펭귄 댓글 달아주시고 팽팽팽팽 해주시는 게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많이 해주세요. 메시지가 왜 취소됐다고 계속 나와? 삐쳐서 취소하신 거 아니죠? 취소하는 법도 있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다음 장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3분 29초? 이거 약간 3분 29초라고? 이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미안해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데 노란색 이분이 사실 에이스예요. 제가 네, 에이스인데 이분이 좀 가운데서 중앙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지가 않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좀 다들 3쿼터라서 지치신 것 같은데. 와와와 장난. 아, 까비. 지치셨네. 그리고 사실 이 장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4분 40초. 아, 이거는 2쿼터 3이 아니라 3쿼터 1이에요. 3쿼터.
4분 40초. 40초. 이 장면 되게 중요한데 네. 뭐를 말하고 싶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뒷공간에서 찌르는 거. 잘 봤다. 이런 거 할 때는 키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키퍼가 전진 매치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어. 저렇게 나와 있어야만 그 뒷공간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게 이게 지금 봤을 때 네. 일단 라인 안 맞았어요. 라인 안 맞았어요. 네, 무조건 맞죠. 이 선수는 이 라인에 맞췄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차려고 할 때 이 선수는 잘 돌아뛰었어요. 다만 스피드에서 진 거야. 스피드에서 졌어. 그쵸. 들었는데 이미 라인 다 깨져 있었지만 이 골키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대 축구에서는 골키퍼가 스위퍼 역할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골키퍼 역할. 특히 우리 팀이 전방 압박을 좀 쓰는 팀이다 하면은 골키퍼가 그만큼 올라간 만큼 많이 나와서 그 빈 공간을 채워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이게 골키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골키퍼 사실 막 옛날 같았으면은 골키퍼 나 축구 못하니까 골키퍼 할게 이러는데 이제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절대 안 되죠. 네, 절대 안 돼. 골키퍼 혹시 좋아하는 키퍼 있나요? 저요? 네. 저는 김병지 골키퍼 좋아했습니다. 김병지 골키퍼? 네. 진심? 아 전담이고요. 왜요? 저번 아, 진심 아니, 왜요? 왜요? 아니 물어보는 건데 왜 농담이랍니다. 저는 김병지 골키퍼님 좋아합니다. 김병지 해설위원님 좋아합니다. 저는요 사실 골키퍼를 좋아하는 골키퍼는 없었어요. 왜? 그냥 제가 좋아했던 선수는 어쨌든 제 위치에 있었을 때 아 진짜? 좋아하는 선수는 누굽니까? 저는 라모스 좋아합니다. 라모스. 라모스. 네, 세레리오 라모스. 그 제 아.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세레리오 주연이에요. 그래서 네 다음 네. 다음 볼게요. 팔로우. 아, 분위기 어색해졌고요. 네, 세레리오 라모스에서 어색해졌고요. 네, 죄송합니다. 2분 23초. 말디니님 맥날 알바 끝나셨다고 아유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맥 좋아합니다. 빅맥 좋아한답니다. 네. 자 다음 장면 보시죠. 2분 23초 이건데 정신없네요. 2분 23초 2분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뒤로 가야 되나 아 2분 23초 아 여기다 그렇지 사이드백이야 이거 사백 아 2분이 사이드백이네 잘 줬고 근데 4쿼터쯤 되니까 이미 다들 지쳐가지고 네. 뭐 뒷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내려가잖아 이분도 이미 야 올라 아 이분 잘 나왔네 이거 아까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터셉트 타이밍이라는 거죠 흐름을 읽고 있잖아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야, 야 이분 안 나왔으면 그거였거든 배치 어땠죠 어 중거리 어이구 뭐야 이건 아, 뺏는 건 좋았고 그 뒤에 슈팅도 아~ 괜찮았는데 아~ 이거는 원 인터셉트 원 팀킬 원 인터셉트 원 팀킬 원 미안 원 미안 어, 미안을 아, 쿨하게 와 잡아주지도 않아 아 이게 말이 잡아주지도 아, 않는다고 어 미안해를 왜냐면 수비해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뒷사람들한테 미안해 하고서 미안해 아, 하고서 내려가 뭐야 이게 아 진짜 아 매점 아 또 인터셉트 아! 타이밍 좋았어 투 인터셉트 원 팀킬 투 인터셉트 원 팀킬 아 진짜 와 충격적이네요 아 이 선수 어 이 선수를 왜 못 아, 보고 있었지 에이스가 숨어 있었네 와 이런 에이스가 숨어 있었네요 아. 진짜 와 투 인터셉트 원 팀킬 게이득이죠 게이득 네 아 저분은 원데스 아 원데스 그렇죠 뜻밖의 원데스 나왔죠 뜻밖의 재밌다. 원데스 걸어가다가 원데스 됐죠 아 진짜 자 계속 봅시다 이거 계속 공격 장면인 것 같은데 일어났나요 그분 네, 일어났어요 2분이었나 네, 네. 아 2분이었던 아. 것 같아 2분 아까 되게 슬프게 쓰러졌어 자 오 뒷공간 내줬고요. 아 잘 봤다. 아 깔끔하다 진짜 이건. 너무 깔끔하게 드러났는데 전형적인 아마추어 축구에서 4쿼터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다들 거의 지방령처럼 붙어 있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볼 근처에 있는 관여되는 사람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 근데 이미 이 선수는 뒤에 늦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수도 제껴진 상태야. 그러면은 거의 뭐. 2대1이지 2대1 근데 그러니까 워낙 마무리가 좋았네요 마무리 진짜. 너무 좋았네요 이거 그 간방향으로 오는 방향으로 찾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네요 네, 이거는 잘 찾네요 그 뭐냐 타이밍도 사실 놓쳤어요 지금 아, 보시면 알겠지만 슈팅 타이밍 타이밍이 여기서
찼어야 되는데 아. 한번 흘리고 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굉장히. 근데 어떻게 진짜 정확하게 저 구석을 잘 찼지? 때렸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여기서 아. 오는 걸 그대 여기서 슛 이건데. 근데 되게 잘 맞았어요. 네. 발등에 엎친 것 같은데. 네. 뜻밖의 발등. 네, 뜻밖의 발등. 뜻밖의 발등. 좋았어요. 축하드려요. 자, 나이스 걸. 3분 48초. 가죠. 좋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태클. 이것도 태클 보면은 공이 머리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클 깔 수 있는 거야. 네. 오, 나이스. 이건 뭔가 되게 파이팅 넘치시는데. 굿. 오요. 아, 아깝다. 위협하는 거 봤어요? 어이. 여기서 골키퍼한테 1대1 상황이죠. 오이. 오이. 근데 키퍼가 안 쫄. 네, 키퍼가 안 쫄. 아, 이건 키퍼 승리. 키퍼 승리. 아, 이거 이거에서 진짜 와. 원 오이. 아, 좋았죠. 좋았죠. 자. 마지막 장면으로 득점 장면 한번 보고 갈게요. 득점 장면 4쿼터 2번에 득점 장면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주현 해설위원과 함께하면서 되게 꿀팁도 많이 들었고. 아, 아닙니다. 자, 사이드로 내주나요? 흐름 보고 있죠. 이미 보면은 거의 여기가 상대 팀 진영인지 우리 팀 진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가운데로 그냥 아무렇게나 줘도 다 우리야. 투터치. 자, 공격 공격 공격. 아, 이거는 좀 업사이드 아니었나? 업사이드 맞는 거 같기도 한데 봐야겠지만. 업사이드죠. 업사이드 맞네요. 업사이드 맞네요. 네, 업사이드 맞아요. 여기니까 완전히 완전 업사이드였죠. 하지만 진행시키는 레프리. 이거 업사이드 들었는데. 들었는데. 그 뭐? 아, 그냥 골로 인정한 건가요? 인정한 건가요? 골로 인정을 했네. 업사이드 아니야. 골로 인정했네. 사실 뭐 그렇게. 근데 이게 말을 못하는 게 주심이 네. 보니까 지금 회색 팀 주심인 것 같은데. 그럼 또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마지막 득점 장면인 줄 알고 뽑았더니 업사이드여서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 축구 경기 보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아, 재밌었네요. 또 오랜만에 또 우리 해설위원님과 방송하면서 재밌네요. 즐거웠습니다. 역시 원래 재밌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아, 그럼요. 사랑합니다. 원래. 아, 존네아퍼님이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너무 대충 드네요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견들어야 되는데. 저분이 심판. 네? 심판 자격증 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그래서 이 각 세우는 거 빽 쭉쭉쭉 바짝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짝 들고. 사실 그리고 아마추어 부심 볼 때 네. 꿀팁을 하자면 동작은 무조건 크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들고 본인이 오심을 한 것 같아. 단호한 표정으로 얄짤없다라는 쨔쨔쨔 그렇죠. 이거 한번 해주면은 조기 축구야 아저씨들도 사실 별말 못합니다. 네, 그 정도. 좀 더 떠들다 가죠. 아, 또 이주현 해설위원님께서는 다음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벌써 10시 반이에요, 여러분들. 10시 20분. 하실 말씀 있나요? 아, 뭐 궁금한 거 딱 질문 네. 3개만 받습니다. 딱 궁금한 거 딱 3개. 부산 트위달 운동장 구했나요? 네, 겨우 한 타임만 좀 돌릴 수 있게 돼서 아쉽게도 다른 분들한테는 좀 공지를 드렸어요. 공지를 드리고 이 스폰 쪽에 좀 이야기를 양해를 잘 부탁을 드려가지고 겨우 한 타임만 좀 되게 됐네요. 네. 각 세우는 거 군대도 각 중요하죠. 그렇죠. 각이 살아있어야죠. 군대 그냥 일반 병사로 갔다 왔던 네, 거죠? 네. 진짜 고생 많으셨다. 아무튼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저희는 이만 네. 물러나도록 할까요? 자, 수미요. 수미 김수미 감사합니다. 간장게장? 네. 김수미 성대모사 하면 넘어가 줄 수 있다. 저요? 욕해야 되는데 그건? 욕하면 어때? 아, 안돼. 안돼? 근데 김수미 성대모사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김수미 그런 거 아니에요? 안나? 아닌가? 어렵다. 왜 맨날 제 칭찬을 안 해줘요. 맨날 마동석. 아, 말디니 형 잘생겼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얼굴 가까이 오니까 수염이 길러보고 있어요 한번.
이거 한 이틀 정도 안 깎은 건데. 진짜 일주일 기르실 거예요? 더 기르실 거예요? 딱 일주일만 길러보려고. 여자친구 일주일에 한 번을 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딱 봤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부터 길러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는 건가요, 그럼요? 한 다음 주 월요일쯤. 다음 방송은 언제 하시네요? 이제 켰는데 다 끝나네요. 아우 아쉽다. 방송은 저희가 이게 좀 랜덤하게 되는데 다음 주. 다음 주 또 추석 때 어디 가나요? 아니요, 어디 안 가요. 아 그래요? 다음 주 위닝 할래요? 저 위닝 대. 아 대회 있네. 네. 맞아. 위닝 대회 그거 지원 다 끝났어요? 아 아직 한참 남았죠. 저희. 홍보나 한번 하세요. 여기 위닝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 하긴 그 위닝 저희가요. 이번에 위닝 11 대회를 열고요. 10월 6일 날 그 서울 신천 잠실 쪽이죠. 그쪽에서 개최를 하고 위닝의 메카죠. 예, 금요일 날 단 하루만 하고요. 12시부터 이제 18시까지 하는데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2인 1조. 2대2 팀플로 할 거예요. 아. 네. 2대2 팀플로 할 거고 그 뭐냐 참가비가 있어요. 한 팀당 6만원씩 받고 있고요. 6만원?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풀스방 이용료 포함되고 그리고 뭐 음료수 가격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지금 현재 K리그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나신 장내 아나운서 분이 아 누군데? 아 그게 사실 그게 사실 그 오시고요. 또 래퍼 분들도 몇 분 오셔서 같이 이제 위닝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고 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거는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하실 수 그치? 있으실 겁니다. 맞아, 신청은 맞아. 신청은요 어디지? 우리 신청 어디서 하지? 신청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하이나이트 상금은 1등이 30만원 플러스 게토레이 두 박스. 아 게토레이 두 박스. 네, 그리고 2등이 20만원 플러스 게토레이 한 박스. 아 좋다. 3위가 10만원에 게토레이 한 박스. 아 네, 좋습니다. 게토레이 좋습니다. 무조건 지급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일단 3위만 하면 게이득이네. 그렇죠. 3위까지는 뭐 그래도 본전도 뽑고. 순주누님? 순주누님이 누구야? 순주누님은 또 뭐 아나운서 장내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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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그 SBS 스포츠 말씀하시는 건가? 순주가 누구야? 순주 맞나? 모르겠고요. 순주인가? 아무튼 뭐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아름다우신 분 오시고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디니 형 나가면 광탈인가요? 안 나간다고. 나오세요. 안 나간다고. 어디서 같이 이제 예선 탈락 한번. 아니 저번 주에 네. 축구 썰전 하는데 그 덕호 FC라고 리버풀 팬들이 모여서 만든 그때 봤어요. 그분 오셨는데 그분한테 진짜 위닝 찌발렸거든. 형이요? 저한테도 찌발렸잖아요. 넌 내가 이기지 않았냐? 난 마지막 경기밖에 기억 안 나는데. 그렇죠. 인정. 아 근데 잘해요 위닝. 아 아니. 짜증나. 축구도 잘하고 위닝도 잘하고. 아닙니다. 아무튼 위닝 신청 많이. 저는 하세요. 마구마구 잘해요. 야구 게임 있거든요. 아 축구 말고 마구마구. 장난이고요. 네. 네 아무튼. 아 정순주 아나운서? 아 아닙니다. K리그 장내 아나운서입니다. 장내 아나운서. 말디니님은 그냥 젤 바르고 넘기시는 게 나 젤 바르고 넘겨본 적이 없는데 원래 제가 파마를 안 하면은 머리가 진짜 생머리라서 이렇게 넘길 수조차 없어요. 지 맘대로 그냥 이렇게 빵 쓰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지만이. 존내 아프냐? 아 살살 건드는데 아 진짜 의정부에서 그러기 있기야? 찾아간다. 뭐야 뭐 얼마나 못하는 거야. 아 소혜팽이님 그 정도 아니에요. 여성분이신가요? 여성분은 아니시고 아니 중학생이신가? 그런데 배구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구 선수? 엘리트 아, 배구인지 뭐 아무튼 알고 있어요. 근데 배구 선수가 이 축구 방송에 축구도 좋아하신대요. 아 축구를 하시지. 그래서 골키퍼 보신다고 하더라고. 뭐 아. 반 대회 같은 거 나가거나 파마니까 얼굴 커 보인다는데요? 너 원래 얼굴이 커요. 어쩔 거야. 덤벼임. 아, 좀 흥분했죠. 미안해요. 덤벼. 중학생한테. 덤벼. 소혜팽이님한테. 아, 나이 32인데. 소혜팽이님이랑 다이다이 뜰 뻔했어요. 아, 미안해요. 소혜팽이님. 내가 자제할게.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유니폼 저지 샀는데. 예쁘지 않나요? AC 밀란. 근데 형이 맨날 AC 밀란 옷 입고 맞아. 밀란 저지가 제가 사신 건지 그냥 아, 옛날 지금 밀란 저지가 한 3개 4개 정도 있는데 4개죠 이제. 4개가 아. 있는데 다 입고 나올 거야. 기다려봐.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하시네라니. 아니야 소혜팽이님 다음번에 형이 밥 한번 사줄게.
화이팅. 화이팅. 맛있는 거 얻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뿅.